안녕하세요, 제리보이입니다. 오늘은 폭염을 피해서 지금 계곡 캠핑으로 왔는데, 강원도에 왔더니 날이 이렇게 비가 오고 구름이 끼고 안개가 끼고 지금 온도가 23도예요 서울은 37도 폭염경보인데 걱정입니다만 어쨌거나 5시간 걸려서 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 건너야 돼. 젖어버리면 나는 다른 방법. 안 빠지고 건넜어. 이야. 또 다시 건너야 되는 포인트 나왔습니다. 형은 아예 그냥 포기했구나. 여기서 이렇게 하고. 야, 여기 어떻게 해야 돼? 됐어! 안 젖었어! 못 가볼까? 물이 미끄러워. 이리로 가야겠네. 여러분, 등산화를 벗기를 너무 잘했어요. 샌들을 신으니까 그냥 이런 것쯤은 그냥 건널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심조심 그래도 가야겠죠? 들어갔어? 안 들어갔는데? 안 들어갔어. 이야, 잠발란 좋은데? 여기 너무 시원하다고 했는데 너무 습해서 온도가 낮아도 땀이 엄청 흘러요. 그래서 소리만 들으면은 이 계곡 소리가 엄청 시원한데 실제로는 땀 나는 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습하고 좋습니다. 여기가 무슨 되게 열대 우림 같아요. 보시면 고사리도 있고, 고사리인지 뭔지 이 옛날에 공룡 살 때 있었던 식물 같은 것들이 보면 이렇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막다른 길을 잘못 왔어요. 여기가 지금 핸드폰도 아예 안 터지거든요. 그래서 길을 정확히 몰라요. 그냥 지금 계곡의 상류로만 향하면 되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 상류로 가는 길이 있을 줄 알았더니 없어가지고 다시 돌아서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지도가 없이 다니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네요. 오프라인 지도책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요즘에 그런 것도 안 파니까 꼭 핸드폰에 지도를 저장해 오시던가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길이 없어서 길 찾는 게 일이에요. 길 찾는 게. 아이씨.
장난 아니네. 저희 지금 몇 번째 헤맨지 모르겠어요. 아, 드디어 길 같은 걸 하나 찾았는데 이게 맞는 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잠발란 어떻게 될 것인가. 열었어. 어? 이야. 성공! 아, 이미 괜찮은 데는 이렇게 다 다른 분들이 오셔서 박지를 구축을 하셨네요. 우리는 어디 자야 될지 모르겠네, 진짜. 여기 너무 물이 깨끗한데요. 아쉽게도 저희가 아직 박지를 구축하지 못해서 네, 들어갈 순 없네요. 뭐 박지를 만들어야 할지 쉬던지 말든지 할 텐데 지금 웬만한 데는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네, 빨리 좋은 데를 찾아야겠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물에 너무 뛰어들고 싶어요 지금. 오, 저 친구 너무 부러워요. 아, 젊은이들. 아, 나 이 삽질을 열심히 한 끝에 드디어 박씨를 찾아서 갑니다. 네, 드디어 도착했어요. 여기고요. 여기가 그나마 아마 비박하셨던 분들 좀 계신 것 같은데 약간의 공터라서 여기 있다가 오늘 우리가 잘 곳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진짜 맑게 맑다. 야, 그 정도야? 너 되게 잘 떠 있는다, 근데. 어? 잘 떠 있는다. 여러분, 자, 물을 구하러 가고 있습니다. 저희 MSR 트레일샷 이 정수기를 샀는데요. 이거를 오늘 드디어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제가 이거를 한번 계곡물을 정수해서 직접 먹어보고 설사가 나는지 괜찮은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이것도 먹어볼게요. 불맛 괜찮은 것 같아. 깊지 않겠지? 아, 계속 화장실 가면 어떡하지? 또 MSI 고소할 거야. 여기 맛있는. 와, 진짜 꼼꼼하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와, 칠흑 같은 어두움이네요. 아, 여기 텐트. 내 텐트 여기 있고요.
작업은 망했습니다. 비가 옵니다. 비 오는데 어떻게 가야겠죠? 계곡 물 뿌었을 수도 있는데. 비가 오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자. 저희 드디어 네, 1박을 잘 마무리하고요. 박지 정리도 다 끝내고 쓰레기도 다 챙기고 주변 정리도 깔끔하게 다 하고 드디어 내려갑니다. 아까 계속 일어나서 비가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어요. 다행히. 그리고 날도 선선해가지고 하산하는데 너무 쾌적하게 화산할 것 같아요. 다 왔다, 다 왔어. 바이바이.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또 봐요.